안녕하십니까, 공작새입니다. 자, 오늘은 버팔로 바디 도색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뭐 날씨 관계나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미뤄왔는데 이제서야 작업을 하게 되네요. 일단 이 바디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팬더 쪽이나 밑쪽에 이제 커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커팅 작업을 하기 전에 뭐 가이드라인 작업을 좀 우선 해줘야 되는데, 이제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과 다르게 이제 좀더 상세하게 그 바디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바디 작업에 이제 필요한 뭐 공구나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하게 많지만, 이제 뭐 펜슬이나 뭐 이제 아트 나이프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, 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쓰는 펜도 뭐 좋지만 그냥 유성 펜 정도 쓰시면 됩니다. 뭐 네임펜이나 뭐 이런 거. 그펜 굵기가 0.5 이하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커팅 라인을 잡을 때는 그 라인이 두껍게 되면은 커팅 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잖아요. 그래서 위치를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얇은 펜으로 뭐 0.5 이하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이 이제 요 펜, 요거. 요 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, 다른 펜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마킹 라인을 꺾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진하게 나오고 해서 요 펜을 사용하고 있고요. 아트 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보시는 나이프도 있죠. 노란 손잡이로 되어 있는 그 일제 나이프를 가장 많이 쓰시는데, 저는 손잡이 부분 위쪽이 좀 이렇게 얇게 만년필처럼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저게 좀 그립감이나 착용감이 좀 좋아서 이 펜을, 이 아트 나이프를 쓰고 있습니다. 아트 나이프 같은 경우는 뭐, 이렇게 사용자께서 이제 자기 손에 좀 이렇게 잘 맞는 걸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뭐,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께서 뭐, 일반 커터칼을 사용하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일반 커터날은 아트나이프에 비해서 이제 날카로움이 좀 덜하고, 그리고 이제 칼의 어떤 그 날이 이렇게 좀 두껍게 잡혀 있어서 이게 뭐 곡선이라든지 뭐 바디 안쪽을 커팅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아트나이프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커팅 라인을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, 보통 이제 이게 바디 보시게 되면은 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라인이 되어 있는데,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칼집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날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훨씬 작업성이 좋기 때문에 칼집을 넣기 전에 이제 펜슬로 라인을 먼저 한번 잡아주게 됩니다. 그리고 바디 커팅 하실 때그 바디 가위 많이 쓰시잖아요. 그래서 바디 가위를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,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바디 가위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뭐 바디 가위를 전혀 쓰지를 않고요.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제끼거나 찢어서 이렇게 커팅하는 방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펜으로 끌 때는 뭐 지웠다 뭐 다시 쓰면 되지만, 커팅을 할 때는 실수를 하면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커팅 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한번.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표시했던 부분에 집중해서 커팅을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셔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.
자, 이렇게 커팅을 다 하고 나서는, 칼집을 다 내고 나서는, 이렇게 평평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,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. 꺾어주면서, 이렇게, 한쪽이 터지면, 터진 쪽부터, 이렇게, 약간씩 제껴주면서, 이렇게, 약간 찢어나가는 느낌으로.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, 잘안 나간다 싶으시면은, 칼집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칼집을 좀더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. 진행해 나가는데, 요, 이제, 작업할 때 보시면,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고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칼집도 진행해 나가면서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더 꺼서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칼집이 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찢어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바디 가위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곡선 부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거칠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는 커팅 라인을 잡고 아트 나이프를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쭉그 이런 방법으로 제껴서 약간 부러뜨리는 방법, 그다음에 한쪽이 터져 나가면 이렇게 약간 그 커팅 라인 쪽에 힘을 줘서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약간 찢듯이 이렇게 제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커팅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끝부분을 잘라내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홀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 이 버팔로 바디 같은 경우는 앞에 라이트 쪽을 이렇게 뚫어내야 되거든요. 사각으로. 그럴 때도 역시 일단은 그 모양대로 칼집을 한번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제 리머로 구멍을 뚫고 안쪽에 이제 또 추가적인 칼집을 줘서 이렇게 조금씩 제껴가지고 뜯어주시면은 또 깔끔하게 커팅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십자로 두고 한 대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중간에 미모로 한번 구멍을 한번 좀 크게 뚫어버리지. 크게 뚫고요. 바디 리머라고 이제 구멍 뚫는 건 겁니다. 어차피 요거는 이제 도색할 때 샘플로 쓸 거라서 나중에 도색할 때뭐 미리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할 부분이고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. 자, 제가 이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바디를 커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제 펜으로 이렇게 뭐 그리잖아요.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.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라인을 그려서 아트 나이프로 칼집을 이렇게 라인대로 한번 꺼볼게요. 이렇게 해서 쫙 부러지면 좋지만 이런 곡선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이 있을 때는 잘 제껴지지가 않죠. 그럴 때는 시작 부분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되면, 시작 부분 떨어지게 되면
이렇게 제끼지 않아도 엇갈리면서 찢기만 해도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. 이렇게 하다가 칼집이 좀 부족하면 칼집을 좀 더 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찢어지죠, 이렇게. 찢어지죠.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자르는 거는 제일 쉬워요. 이건 뭐, 이거는 그냥 부러져 버리니까 이게 딱 끝나죠. 그래서 이제 짜투리로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. 아, 바디 커팅 가공 작업은 완료했고요. 다음 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